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보는데요.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은 344쪽에 그 구조를 나타내는 도표가 있죠. 그 이후로 저당 유동화의 효과라든가 346쪽에 저당 유동화 증권. 저당 유동화 증권이 분량도 좀 있고 할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법이나 이런 거좀더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56쪽인가요? 자금 조달 방법 있죠? 그 자금 조달 방법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이두 가지,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중에 먼저 이제 리츠. 좀 전에 저당 유동화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그 채권이 누가 갖고 있는 채권이에요? 1차 금융기관, 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걸 현금화하는 이유는 은행이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금화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시대적 배경은 IMF예요. 시대적 배경이 IMF예요. 또 IMF 때 은행만 쓰러진 게 아니에요. 많은 기업들도 쓰러졌죠. 그죠? 부도가 났잖아요. 그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면 그 기업에 다니던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다 그냥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직이에요, 실직. 그러니까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죠. 이미 부도가 났는 회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어. 사망이 돼버리니까. 법적으로 사망해버리면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들은 이제 위태위태한 기업들이 있죠. 이 위태위태한 기업들을 회생을 할수 있다면은 그럼 회생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또 부도가 나는 거죠. 자,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됐는가 하면은 이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미 쓰러진 기업들 말고요. 그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회생을 시킬 수 있다면은 좋은데, 문제는 이 구조조정인데요, 그게.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A라는 사업도 하고 B라는 사업도 하고 C라는 사업도 여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이쪽은 적자예요, 적자. 얘네들은 흑자고. 그러면 이 적자를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왜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은 꼭이 다른 영역에도 뛰어들어요, 보통.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현대도 현대건설로 시작해가지고 잘 되니까 또 저기 뭐냐 자동차도 하고, 자동차 만든 거팔때뭐 처음에는 다른 선사를 이용했지만 그 다음에는 현대장선이나 뭐 이제는 글로비스라든가 이런 자꾸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죠. 현대 뭐또 중장비가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사서 중장비를 쓰다가 이제는 아예 중공업으로 그냥 해서 배도 만들고 막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다각화를 하다 보면은 기업들끼리 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삼성은 전자가 강세잖아, 강하잖아요. 근데 뭐 쟤네들도 자동차 만들고 쟤네들도 자동차 만드니까 우리도 자동차 만든다. 삼성 자동차 뛰어들죠. 근데 현대도 뭐 다른 것만 하면 자기가 잘하던 것만 하면 되는데 쟤네들도 전자하지, 쟤네들도 전자하지, 우리도 전자한다. 현대전자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뛰어든 그런 분야에서는 뛰어날 수가 없죠. 이미 다른 데서 뭐 앞서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IMF 때 삼성 자동차 결국 르노하고 같이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현대전자 없어졌잖아요. 현대전자 옛날에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대전자고 저기 뭐냐, 그 뭐죠, 농구 그것도 현대전자 농구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전자 없어졌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현대전자가. 현대전자가 하이닉스로 갔어요. 하이닉스. 근데 지금 SK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실적이 안 좋으면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걸 잘라야 돼. 이거 안 되는 거는 계속 남겨놓다 보면은 남겨놓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벌어서 이쪽 메꿔야 되죠. 여기서 벌어서 이쪽 메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쪽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접는 게 바로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는 것을 말해요. 예, 제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사과 주문을 해서 배달해서 먹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한 4월, 5월쯤 가면은 이제 예, 수확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더라도 상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제가 사과 한 상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검수부터 해야 돼요.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골라내서 그걸 환부를 도려내야 되죠. 이렇게 도려내고 그걸 먼저 먹어야 돼요. 그 밑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위에서부터 먹어 내려가다 보면 밑에 거는 다 상해져 있죠. 먹을 때쯤 되면은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손도 못 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환부를 도려내면은 더 이상 상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는 겁니다. 이쪽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돈이 필요해요. 이 직원들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밀린 임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잘 안 나가니까 명퇴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뭐 횡령을 했어요? 내가 뭐 배임을 했어요? 기업 그 직원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결국 누구의 잘못인가 하면 경영진의 잘못이에요. 경영진이 너무 방만하게 한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미 그 당시부터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어요. 기업들이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 그 당시에는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게 늘 나오는 얘기였어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전부 다 중복 투자하는 거죠. 이런 거는 경영진의 잘못이에요. 그 경영진의 잘못인데 그걸 난데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직원들 자른다 그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제 뭐 위로금 식으로 해서라도 돈을 더 줘야 된다고요. 근데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을 마련한다면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은행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구조조정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쉽지 않아요. 자, 이제는 누가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입니다. 아까는 누가 돈 마련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저당유동화에서는 은행이 돈 마련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때는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팔아줄 누군가를 새로 만드는 제도를 도입한 거고, 여기에서는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갖고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기업이 잘 나갈 때 사놨던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기업이 잘 나갈 때 사놨던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보통 그 부동산이라는 게 보통 이렇습니다. 여기 학원이 잘 되면은 이 학원이 새들어 살다가 이걸 사는 거예요. 또는 더 잘 되면 이 통째로 건물을 사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분들 재능교육이라고 하십니까? 재능교육이 현금이 많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학생들 애들 상대로 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사업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에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만 해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제 교육사업 하다가 이제 뭐 임대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사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본사도 있고요. 그 건물 안에 본사도 있고 다 이렇게 여러 사업 분야가 있는 거죠. 다른 데 세도 많이 나고 규모가 엄청 커요. 거의 이 건물 규모만 할 거예요. 이거보다 크거나 뭐 컸으면 컸지. 자,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이 안 좋으면은 요 건물을 팔아서 돈 마련해서 뭐 명퇴금 주고 밀린 임금 주고 접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 것만 남겨놨잖아요. 잘 되는 것만 남겨놨으니까 앞으로 위험은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런 경우에 그 덩치 큰 건물을 팔아서 현금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건물들은 덩치가 커서 사줄 큰 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줄 큰 손이 별로 없는데
이제 그 회사가 좀 어렵다. 그 저 회사가 어려운데 그 저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산다면은 살 수만 있다면 싸게 살 수 있는데 뭐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죠. 저도 사고 싶었어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야 우리 돈 모으자. 저 싸게 살 수 있다 저거. 돈 모아가지고 저거 사자. 자 그럼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수백억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사기는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등기부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 회사가 바로 리츠예요. 리츠.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뭐라고요? 리츠.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요. 어디에 투자하는 회사?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우리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거나 또는 전문 자산관리회사에다 맡기면 돼요. 꼭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맡기면 되니까. 됐나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예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이게 R이가 Real Estate라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요 Invest가 투자라는 뜻이거든요. T가 트러스트 이게 직역을 하면 신탁이에요. 직역을 하면 신탁인데 이게 신탁형도 있고 회사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회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회사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회사형. 됐나요? 결국은 얘도 돈 때문에 돈 마련하는 것 때문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돈을 마련할 때 구조 조정하는 회사가 돈을 마련할 때 그 돈 마련하기 쉽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를 만드는 게 만들었을 때 구조조정을 한 회사에 부동산을 사주려고 할 때는 뭔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또 만든 거죠. 요거는 200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2001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사주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설립할 때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에도 제한이 없고요. 이거 뭐 설립하기 쉬워요. 그냥 우리 오늘 수업 마치고 저기 점심 식사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점심 식사하면서 좀 돈 좀 있는 사람이 한 45억만 내고 나머지 사람이 한 5억만 있으면 돼요. 50억만 있으면 돼.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2001년도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500억이었어요. 2001년도 당시에는 500억이었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50억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세금 혜택도 주고요. 괜찮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관심 가져볼 만해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그런 세무 상담을 다 해서 그런 쪽으로 다 잘 아시겠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분리과세예요. 이렇게 해서 번 배당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이제 주주들한테 나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나눌 때에는 분리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하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때 종합소득세 할 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한계세율이 높아요. 40몇 프로인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요거는 15%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 절약 효과가 상당히 세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게 이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그게 왜 리츠가 도입됐느냐? 그 배경을 생각하시라고요. 얘는 은행이 돈 마련할 때 은행 돈 마련하기 쉽게 하려고 그 2차 시장을 도입한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만들어서 2차 시장 도입한 거고 얘는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팔 때 요거를 쉽게 사줄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 원활하게 되면은 그는 경제 전체적으로도 괜찮죠. 일부 이제 구조조정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실직이 되고 안타깝지만 그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경제가 더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됐나요? 그것만 알아도요, 여러분들, 아, 리츠 그거,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됐다. 지금, 물론 지금은 그런 목적의 부동산 투자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류의 부동산 투자 회사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도입된 배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보면, 그런 것만 연상해서 떠올리더라도, 그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 리츠라는 거 나오고 저당 유동화 이런 단어만 나오는 곳 단어만 오면은 덮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걸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게 도입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깨닫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런 게 도입됐는지. 예, 아무튼 이 둘 다를, 이 둘 모두를 부동산 증권화라 그래, 증권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다 이 뜻이에요. 얘는 주식이에요, 주식. 회사 차리잖아요. 우리가 돈 모아서 뭘 차린다 그랬어요. 회사 차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주식을 갖는 그런 증권이고, 요거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에서, 지난주에 요거 지분금융, 부채금융 했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했잖아요. 예, 기억이 안 나도 알 수 없고요. 남은 다행이고. 아무튼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런 이제 개념 정도만 익히면 되니까 오늘 이제 감정평가론까지 하니까 대략적인 개념이 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356쪽에 그 개념 리츠에 의의해서 그 의의만 체크하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으로 드린 거 하고요, 말씀으로 드린 거 하고 문장으로 표현된 거 하고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표현을 한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이 356쪽의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리츠란, 부동산 투자회사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소액 투자자들이란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자 자금을 모집한다고 할 때 지분 금융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부채 금융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지분 금융으로 모집한다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모집한다고요.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 담보 증권에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운영 수익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지금 세 가지가 표현돼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요 1번, 저당담보증권에 투자 2번, 부동산 관련 대출 3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1번이에요. 1번. 우리나라는 1번이에요.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우리나라 1번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2번, 3번은 이론적으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2번, 3번의 형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이제 좀 더 이제 내용이 더 많아지니까 무슨 순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번, 3번은 아,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여 얻어진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사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지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낸 그 돈이 결국 어디에 투자돼요? 부동산에 투자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셈이죠. 맞나요? 우리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 이런 뜻이에요. 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 됐나요? 자,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즉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뮤추얼 펀드는 뭔가 하면은 그 뮤추얼을 괄호 채워놓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펀드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펀드는 금융기관에 왜 직원들이 뭐 펀드 하나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펀드에 들면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천만 원이든 오백만 원이든. 그럼 돈을 넣으면은 그 돈이 어디에 투자가 돼요? 그 돈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거든요. 우리가 펀드에 넣는 거는. 그는 우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의 간접 투자고, 리츠는 부동산의 간접 투자고, 간접 투자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리츠는 부동산의 간접 투자,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의 간접 투자. 됐나요? 자, 그 얘기예요. 예,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번은 됐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다음에 괄호 2번에 리츠의 종류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괄호 3번 오른쪽 페이지에 357조에 리츠 도입의 효과, 요거는 뭐 좀 봐주시는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예, 1번 때문에 도입됐죠. 기업 구조조정 수단 때문에 예, 수단으로 도입이 된 거고요.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가능한 얘기죠. 예, 돈이 적은 사람도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간접 투자이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 보시면은 괄호 4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있죠.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주로 출제가 돼서 요 내용을 이제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 요게 지금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358쪽부터 366쪽까지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따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따로 보시려고 애쓰다가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법조문들이에요, 법조문들. 이 법조문은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패스하고요. 예,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예,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 요 규정을 공부해야 돼요, 규정을. 됐죠? 자, 이제 그 367쪽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요거 이제 설명드리면 돼요. 요거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요것들은.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뭔가 하면은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은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대출은 부채금융이에요. 이 정해진 이자 주는 거죠. 배당을 해주는 거는 지분금융이고. 자, 대출은 대출인데, 보통 우리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은, 담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요? 대출 받으려면 담보 제공해야 되죠. 근데 얘는 무담보예요, 무담보. 그리고 신용도 묻지 않아요. 꼭 그런 것 같죠? 러시안 캐시 막 이런 거. 신용도 묻지 않고, 담보 묻지 않고. 근데 뭐를 보는가 하면은,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담보는 민법상 담보가 아니죠. 민법상 담보는 뭐예요? 저질유자, 저질유. 민법상 담보는 예, 저당권, 유질권, 유치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담보라고 하면 이제 요거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적 담보가 아니에요. 사업의 수익이 좋아 보이는 경우에 이제 그거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주가 시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주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쪽이에요. 어떠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금융기관한테 제출을 해요. 프로젝트를 제출해요,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이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죠. 아, 요거 어떠어떠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검토를 해요. 그래서, 수익성이 괜찮아 보이면은 대출을 하는 거죠. 좋아 보이면은. 근데 그걸 할 때 프로젝트 회사한테 프로젝트를 회사를 설립하게 해요. 요 프로젝트를 수행할 회사를 설립하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얘가 운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분리가 되도록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만 수행하는 회사. 얘는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 이 회사는. 근데 프로젝트만 수행하도록 여기에다 대출을 해줘요. 여러분들 그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회사 이름이?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주식회사 이거예요.
그 사업만 하는 회사예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뭘까요? 통행료 수입이죠. 그 통행료 수입 보고 이제 대출을 해준 거죠. 통행료 수입. 세계 최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용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용된 게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어디 있는 거예요? 이집트 있죠. 지중해하고 홍해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교회 안 다니시나요? 우리나라의 교인이 4분의 1이라고 들었는데 교회 다니시는데 지금 손을 안 들고 계시는 거죠. 그 이집트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여기 소말리아 이렇게 여기 좀 튀어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지중해고 지중해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 지브럴터 해협인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 여기 사우디 여기 인도 여기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있는 뭐 그 반도고 여기. 인도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죠. 여기 이제 중국 우리나라 여기 달려 있고 일본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있고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 이탈리아 반도 이스라엘 그리스 반도 이렇게 여기가 육지잖아. 육지 여기가 시나이 반도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시내 산 하잖아. 모세가 시내 산에서 뭐 며칠 기도하고 뭐 그 광야를 헤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출애굽기라는 거 있죠. 출애굽기. 성경이 출애굽기 있죠. 신약 구약이죠 이게. 애굽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이. 이집트. 이집트를 한자로 애굽이라고 그래요. 도이치를 한자로 독일, 잉글랜드를 한자로 영국 이렇게 하잖아요. 오스트리아를 한자로 오지리라 그래요. 오지리. 예, 한자로 오스트리아 오지리. 예,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하는 기록이에요. 출애굽기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여기가 홍해잖아. 홍해. 예, 도망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도망가잖아요.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가 수에즈 운하.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지중해를 거쳐서 바로 이렇게 빠져나 이렇게 바로 가는 거. 이거 아프리카를 안 돌아도 돼요. 운하를 여기 뚫어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통행료 수입이 상당히 세겠죠. 이 시간하고 비용을 생각하면은 통행료 수입이 굉장히 세요. 그 통행료 수입이 사업의 수익성이에요. 이게 이제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고 본격적으로 적용된 거는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 유전 개발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용됐대요. 이 유전을 개발하려면 시추를 해야 되죠. 시추. 그죠? 이게 시추 한번 한다고 해서 바로 뚫리는 게 아니죠. 몇 번에 해서 이제 원유가 뚫릴 거 아니에요. 그 원유 뚫릴 때까지는 계속 여기 돈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바로 요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요 들어가는 돈이죠. 여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들어가는 요 돈을 펌핑머니라고 그래요. 펌핑머니. 우리 펌프질 할 때 물 한 바가지 넣죠. 물 한 바가지 넣어서 이렇게 펌프질해서 물이 차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 물을 펌핑 워터라 그래요. 펌핑 워터가 한 바가지 들어가야 물을 차서 올릴 수 있잖아요. 펌핑 머니가 한 바가지 들어가야 이제 터져 올라오는 거죠. 더 이상 펌핑 머니는 필요 없어. 이제 터져 올라오면 펌핑 워터는 이때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돈을 펌핑머니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때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시출을 하는 것도 이 돈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도 여유가 있으면 이제 대출금을 상환을 하는 거죠. 우리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쇼핑몰을 지어야 돼. 이제 요 한 몇 층까지만 올라갈 때까지만 펌핑머니가 들어가면 돼. 그 다음부터는 뭘 해요? 분양을 하잖아, 분양. 그 다음 뭐가 들어와요? 분양 수입이 발생하죠. 분양 수입이 발생하면 이제 더 이상 펌핑머니 안 들어와도 돼요. 그 분양 수익금으로 뭐 하면 되니까? 뭐 올라가면 돼요. 분양 수익금으로. 그리고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다 올린 후에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리고 남는 수익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사업의 수익성이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이면은 금융기관이 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특징이 바로 뭔가면은 이런 담보 없이 신용 없이 여기 대출을 해주고 법적으로도 얘가 분리돼 있어요. 이 회사와 이 회사는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다고요. 실질적으로는 얘가 운영을 해도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어서 혹시라도 프로젝트가 도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망해버리면 얘가 얘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얘가 빌려간 거예요. 그럼 얘가 얘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비소구금융이라 그래요. 비소구금융은 원래 지분금융 성격이거든요. 원래 비소구, 지난주에 부채금융, 지분금융 했잖아요. 야, 우리 동업하자. 동업한다고 했다가 망했을 때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한테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동업하는 거니까. 이게 비소구금융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지분금융의 성격이에요. 근데 부채금융에 살짝 이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론적은 비소구금융이에요. 얘한테는 청구할 수 없으니까. 자, 이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너무 크죠. 대출인데 비소구면은 너무 위험이 크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너도 좀 출자를 해라. 너도 좀 돈 좀 대라. 그리고 너 보험 좀 들어라, 보험.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있잖아, 시공사. 이 시행사는 아이디어를 낸 그 회사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낸 회사고, 여기 이제 건물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공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공사가 규모가 큰 사업일 때는 시공사가 많아요. 뭐 A사, B사 이렇게 여러 회사들한테, 야, 너희들 여기 와서 사업하면은 수익을 내잖아. 수익을 내니까 이 수익을 내는 만큼 너희 보증 사라, 보증. 이 건물 완공 보증 또는 이게 빚 보증 사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참여시킨 거예요. 보증 안 서면 이거 너희들한테 일감 안 줄게. 보증 서면 일감 줄게. 이렇게 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제한적 소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은 거죠. 예, 이론적인 모습은 원래 취지의 모습은 뭐였지만 비소구 금융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가 많다? 제한적 소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부도가 나면은 누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얘네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으니까. 그죠? 이런 게 없다면 누가 굉장히 위험해요? 금융기관이 위험하죠. 이런 게 있다면 금융기관은 이제 덜 위험한 거죠. 완벽하게 보증이 돼 있으면 얘는 위험할 거 거의 없고요. 완벽하게 보증이 안 돼 있으면 좀 얘도 위험 부담은 하고 얘네들도 위험 부담을 하죠. 이렇게 해서 쓰러진 건설사도 있어요. 이거 보증선거 때문에. 쌍용건설 들어보셨어요? 쌍용건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가 이 보증,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썼다가 상장 폐지됐어요. 지금 이름이 남아는 있을 거야, 아마. 이름이 남아있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 다 날린 거나 다름없이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물론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 종이 쪽지가 된 건 아니지만 아주 그냥 크게 손해본 거죠. 여러분들 싱가포르에 이런 빌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싱가포르에. 여기 배가 올라간 것 같은. 여기 위에가 이제 수영장이 있어서 보면은 허공에 수영장이 있는 듯한. 예, 공중에 수영장이 있는. 한번 가보셨나요? 예? 아, 보기만 했어요. 하룻밤에 한 5, 60만 원 된다던데. 자면은 돼요. 예. 거기에 숙박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작년에 여기서 수업 들었던 녀석이, 예, 녀석이라고 하긴 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예, 그 친구가 여기서 하룻밤 잤대요. 네, 잡았어요. 여기 가봤어요. 좋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괜찮아요? 그, 저기 뭐냐. 그, 여기서 보면 정말 호궁에 있는 듯한 수영장이 그런 모습인가요? 그래서 제가 또 수영을 좀 이렇게 할 줄 아니까 여기서 한번 또 수영도 좀 해보려고. 아무튼 이게 마리나 베인가? 마리나 베인. 이 건물을 쌍용이 지었어요. 이 건물을 쌍용이 지었어요. 설계는 이스라엘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전 세계에 공모를 했어요. 이 건물 지어주세요. 설계하고 시공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전 세계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못하겠다. 이게 못한다. 했는데 쌍용건설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공기 단축하면서. 대단한 거죠. 예. 이게 아이디어의 발상의 전환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토목기법을 건축에 적용했어요. 토목기법을 건축에 적용했어요. 토목이라는 거는 터널 뚫고 다리 놓고 도로 닦고 이런 게 토목이거든요. 이거를 건물을 짓는 거를 이거 다리빨 세우듯이 한 거죠. 다리빨 세우듯이. 왜 우리 다리 올라가잖아요. 그 다리에 이제 객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죠. 다리 생각은 다리. 그리고 그 위에 상판 올리는 거예요. 상판. 다리 위에 상판 올리듯이.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토목기법을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한 거죠. 예, 아무튼 그 회사가 이 빚보증 잘못 쓰는 바람에, 그러니까 참여하려면은 돈 벌려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은 이렇게 보증을 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이렇게 되는. 제가 알기로는 김포의 금단동인가 하여튼 거기에 무슨 뭐 하다가 그랬는지 하여튼, 예, 쌍용이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이게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듣고 보면 재미있는 것도 많죠. 공부가 재밌어요. 근데 시험 친다고 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사실 그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경제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재밌어요. 앞으로도 계속 재밌을 거예요. 재미있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 이게 뭔지만 알면 된다 그랬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예, 어떤 물적 담보를 묻지 않고, 신용 묻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이 괜찮아 보이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 예, 대출을 해주는 거다. 원래 원칙적인 모습은 비소구금융인데,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사업주한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뭐가 많다? 제한적 소구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기 때문에 제한적 소구다. 일단은 요 정도입니다. 아셨죠? 이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정도면 되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371쪽에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내용이 있죠. 예? 한국주택금융공사. 그거는 이제 기타 사항에 들어가요. 여기 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기타에 들어가니까 됐습니다. 이번 순환은 저렇게 리츠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저당 유동화가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잡다한 내용들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또 마케팅, 이런 잡다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예, 뒤에 이제 남은 부분이 감정평가론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론을 이제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